혹시 이름 뜻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보통은 비너스가 이름이고 앞에는 작가 이름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로라는. 미대 언니. 아우 됐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밀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들어서 밀로의 비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작가는 미성이에요. 일단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진 대부분의 작품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대부분 다 안 밝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는 미상이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그럼 왜 밀로의 비너스냐? 그리스에 있는 밀로스라는 섬에서 발견이 되어서 밀로의 비너스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돼요. 밀로의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견 당시 때부터 좀 이슈가 되었던 작품인데 일단 작품을 좀 보시면 포즈부터가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보통 미술에서는 이런 걸 비대칭 자세다, 콤프라포스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짝다리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조금 더 조각 작품의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포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깨와 허리, 골반, 엉덩이까지 일자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S자로 쫙 꼬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몸매를 부각시키고 있죠. 거기에 더해 이 작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옷인 것 같아요. 네. 저 옷이 저는 하이라이트 같아요.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그쵸. 보통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진 여신상들을 보면 옷을 완벽하게 입거나 아니면 완전히 벗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비너스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이 벗고 있어요. 웬만한 비너스는 그냥 다 벗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반에 살짝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바람만 살짝 불더라도 아니면 지금 비너스가 살짝만 더 몸을 틀어버리면 저 옷이 흘러내려버릴 것만 같다라는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너스의 벗은 몸을 머릿속에서 막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서 더 에로틱한 작품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럼 실질적으로 저 지금 없는 저 팔이 원래 있었을 테니까 옷을 이렇게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을 수 있었겠다. 아,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양쪽 팔이 다 있었을 거예요. 처음 발견 때부터는 일단 양쪽 팔이 다 떨어진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당시 학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서요. 원래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뭐 큰 거울을 들고 지금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일 것이다. 아니면 뭐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걸 거야. 막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학계에서 거의 중론으로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돼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궁금하다. 자세히 보시면은 배꼽 아래쪽에 무언가 붙었다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어요. 아, 여기. 그래서 그것으로 보아 오른쪽 팔은 지금 배꼽 아래쪽을 살짝 지나 당장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우리 호영 씨가 이야기한 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었을 거고 왼손은 왼쪽 어깨가 살짝 위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러니까. 손을 앞으로 살짝 내밀어 자신의 상징물인 황금 사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는 아마 이런 포즈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해요. 야, 나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내가 해석하기 있지. 나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술의 매력이에요. 진짜 정답이 없다. 니케는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이라고 불려요. 니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식 표현이고요. 이걸 그대로 영어식으로 읽어버리면 N-I-K-E니까 나이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 니케가 승리의 여신이니까. 나이키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걸 신으면 승리해요. 이런 뜻으로 이름을 나이키라고 지은 거예요. 와. 그리고 그 브랜드 로고 여기서 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팩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느낌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날개가 이 왼쪽 날개에서 가지고 왔다라고도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측면에서 보면 살짝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아, 그러네. 그러면 니케는 이 여신의 이름이니까 앞에 사메트라케는 별칭이겠죠. 그럼 이건 뭘까요? 위치. 그렇죠. 아, 발견된 곳. 발견 장소. 사모트라케라고 하는 섬에서 발견이 되어서 사모트라케의 니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별칭을 확인하시면 역사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견 당시에 이게 완전히 쪼개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요. 대략 한 150개 정도로. 그래서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을 루브르로 가지고 와서 이제 복원을 했는데 세상에.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몰랐어요. 근데 복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야, 우리 로또 맞췄는데?
엄청난 작품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 보고 나면서 그 사실을 확인했냐면 니케의 대부분이었어요. 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배 앞부분을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장식하는 조각상을 선수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선수상으로 니케가 많이 활용이 되었어요. 자,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2000년 전 그리스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배를 몰고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뱃머리에는 니케가 그리스 병사들에게 승리를 선사하려 선수의 자리를 잡고 배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자, 배는 파도를 가르면서 앞으로 쭉 나아가니까 아무래도 그 바닷물이 선수 위쪽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겠죠? 자, 그럼 여신이 입고 있는 드레스가 어떻게 될까요? 젖어들어! 그렇죠. 서서히 젖어들어가기 시작해요. 젖은 거야? 바로 그 얇은 천과 여신의 그 부드러운 피부가 하나가 되어가는 바로 그 느낌. 그걸 지금 완벽하게 표현해요. 그럼 이게 와, 진짜 사실적이다. 천이 붙은 거네요. 그렇죠. 속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진짜 대박이다. 조각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전시 방법도 달라요. 밀루비너스 기억하시죠? 네. 다른 작품들 다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네. 그리고 밀루비너스는 360도를 뺑 둘러봐야지 그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시장 정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사모트라케의 니케 같은 경우에는 다루 계단 최정상에 올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2200년 전 이 사모트라케의 니케라고 하는 작품이 산 위에 있는 신전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과거 그리스 병사들은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선 산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서서히 산을 올라가며 신전에 자리 잡고 있는 니케를 올려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 과거 2200년 전 그리스인들이 바라보았던 그 느낌 그대로 작품을 올려다 보라고 계단 위쪽에 올려두고. 계단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가고 싶었거든요. 심지어 선수상으로 많이 활용이 되니까 아래쪽에는 제대 부분도 최대한 배의 모습으로 꾸며둔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너무 디테일하게. 이게 루브르 박물관의 큐레이팅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진짜 멋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루브르가 자랑하는 최고의 회화 컬렉션 그란 갤러리라는 곳이 나와요. 와, 그림이다 이제.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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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기 자체가 너무 웅장해서 여기 갤러리 길이만 400m가 넘어요. 와. 그란 갤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갤러리인데 그 이유가 이곳에 가셔야지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바로 다빈치의 작품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말년에 그린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인 성 안나와 성 모자입니다. 아, 이쁘다. 너무 평온하고 행복해 보여. 오늘 우리도 편안하고 따뜻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이 바로 다빈치의 가장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빈치가 이 그림을 가장 아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다빈치가 마지막까지 자기 품에 안고 있었던 작품입니다. 분명히 이 그림을 아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낀 거지?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남자는 일단 서자 출신이에요. 어머니는 고아 출신이었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헤어지고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모성의 결핍. 자, 그런데 그런 다빈치가 40대쯤이 되었을 때 그가 화가로서 명성도 쌓고 부도 어느 정도 쌓았던 그때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이후 만났던 가족들과 다 헤어지고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고. 오갈 곳이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빈치는 중년의 나이가 되기는 했지만 그 평생 굶주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그때라도 좀 누리고 싶었던지 그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다빈치의 어머니는 다빈치의 집에 찾아온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어. 불과 1년 만에 말라리아로 사망해버립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어머니도 저 그림 속에 등장하고 계시는 성모 마리아처럼 나를 이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비록 내 어머니에게 그런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아마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평생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래서 모나리자는 대단한 작품이다. 첫 번째, 초상화의 기틀을 만든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보통 예전의 화가들은 초상화를 그릴 때 전면 샷을 잘 안 그렸어요. 보통 측면 모습을 많이 그립니다. 측면. 왜 그랬을까? 일단 금방 그릴 수 있으니까. 정답. 진짜? 정답입니다. 측면이 훨씬 더 쉬워요. 외곽선이 완벽하잖아요. 근데 전면으로 그리게 되면 손잡기가 힘들어요. 입체감으로 그려야 돼요. 그렇죠. 입체감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측면으로 그리지 않고 초상화를 그릴 때 언제나 전면으로 그려요. 아니 왜 그랬을까?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다빈치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상화는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내면의 감정까지 담아내야 진정한 위대한 초상화다. 그럼 전면으로 돌리는 것과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두 눈 더 봐야 돼요. 그렇죠. 정답.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무엇을 마주치면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눈. 눈을 마주쳐야지만 그 사람의 감정이 전해져요. 그래서 다빈치는 초상화를 전면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초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그림에는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면서 쌓아올렸던 기술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부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두 화가, 제일부를 통해 이삭을 줍고 돌아오는 여인들과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장팡수와 밀레의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일단 느낌상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한 작품은 주류 작품이었고요. 또 다른 작품은 비주류 작품이었어요. 왼쪽과 오른쪽 작품 가운데 주류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왼쪽. 그렇죠. 브루토. 두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그림이 더 예쁜 그림인 것 같아요? 왼쪽이 이쁘죠. 그렇죠. 네. 약간 좀 왼쪽이 좀 더 예뻐 보이죠? 네. 그때 당시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만 주류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었어요. 두 화가는 모두 사실주의에 속하는 화가들인데 둘 다 농부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농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먼저 왼쪽 편에 있는 쥘 브루통이라고 하는 화가는 농촌이라고 하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다. 대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골에 살던 부르주아들이 이제 도시에 와서 살기 시작해요. 네. 자, 그들은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럼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향수 그리움을 그림을 통해서 조금 해소를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행복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바로 질 브루통이에요. 자, 질 브루통의 작품을 보세요. 이삭을 줍고 돌아오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 보여요? 가득가득 막 그렇죠. 넘쳐나게 지금 이삭을 한나름 안고 돌아오고 있잖아요. 풍족해 보여. 농촌의 여인들은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밀레 작품을 한번 보세요. 이삭 줍는 여인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나요? 스스로 힘들어 보여. 노동자.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네. 굉장히 비참한 것 같아 보여요. 지쳤어. 그런데 사실 밀레의 그림이 좀 더 현실적이었어요. 당시 이삭을 죽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농들이 빈농들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밀 수확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바닥에 떨어진 밀알을 그냥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여인들은 하루 종일 밀알을 주워봤자 그날 저녁 자기 먹을 빵 한 조각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몇 알이나 되겠냐고요. 땅에 떨어진 거 주워봤자. 그런데 밀레 그림을 보시면은요, 한 조각이라도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밀알을 열심히 줍고 있는데 뒷 배경을 보시면 맞아. 밀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쌓여있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
프랑스 농촌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는 거죠. 실제 농촌은 이렇다고.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딱 10점만 꼽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 작품부터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 뭐지? 바로 이 작품. 풀밭 위에. 에드와르 마네의 풀밭 위에 점심이라는 마네. 작품입니다. 당시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가 안 되겠다. 불만들이 너무 많으니까 떨어진 화가들만 따로 모아서 전시회를 좀 열어주자. 일종의 낙선전을 열어준 거예요. 그때 걸렸던 작품이었어요.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186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누드화는 무조건 여신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여신이 아니면 그림 속에서 절대 살아있는 여자는 옷을 벗고 등장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9세기 파리에서 살고 계시는 부르주아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살롱전에 놀러를 간 겁니다. 정확하게는 낙선전에 놀러를 가신 거예요. 딱 들어가 보니까 올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에드와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이 보이네요. 그림 하단을 보니까 여자가 옷을 벗고 있어. 자, 그림 속에서 여자는 옷을 벗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저건 누구다? 여신이잖아요. 그러면 저 여신이 어떤 여신인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여러분들 그림 좌측 하단을 보세요. 오, 좀 이상해. 모자하고 네. 원피스 놓여져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저걸 보니까 왠지 저 여자는 조금 전까지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다. 여러분도 보통 작품 속의 여신들은요 옷을 벗었으면 벗었지 입다가 벗지는 않거든요. 근데 왠지 저 여자는 왠지 조금 전까지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하다. 깨름칙해서 그림을 넓게 봤더니 나 왠지 이 장소 알 것 같아. 내가 아는 장소야. 아는 곳이야? 왠지 나 여기 가본 것 같아. 파비앙이 지금 웃음을 짓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지? 당시 마네가 상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파리 서쪽에 있는 블루뉴 숲이라는 곳을 배경 삼아서 블루뉴 숲을 배경 삼아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블루뉴 숲이라고 하는 곳이 파리 시민들이라면 그 의미를 다 알아요. 궁금하다. 거기는 뭐 이 성매매라든지 뭐 이런 뭐 연인들이 이렇게 뭐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뽕밭 아니야, 뽕밭. 당시의 부르주아들은요 일가들이 다 비슷해요. 오후쯤이 되면은 피크닉 가방 하나씩 챙기고 뭐 실제 자기 애인일 수도 있고 내지는 실제 직업 여성들을 데리고 저 숲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크닉을 즐기면서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게 당시 파리 부르주아들의 일상적인 일과였어요. 아니 그리고 실제 당시 활동하는 여인을 그려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 파리 시내에서 원래는 이제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모델이라는 직업군 자체가 조금 애매했어요. 파리에서 살아있는 활동하는 여성을 모델 삼아 그림을 딱 그리다 보니까 당시 부르주아들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 장소에 가서 저런 식으로 사랑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장소를 미술관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파격적인데 그러면 진짜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부르주아들 입장에서는요 이 그림이 싫긴 싫은데 싫은 진짜 이유를 이야기를 못해요. 못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핑계거리를 찾아요. 이 그림은 이래서 문제야. 이 그림은 이래서 문제야. 말도 안 되는 그림이야. 말도 안 되는 그림이야. 이래서 문제가 돼. 짧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제 여자의 목이에요. 목? 목이 왜요? 목. 목주름? 지금 여자가 몸은 건너편에 있는 남성을 향하고 있는데 목은 우리 쪽을 향하고 있어요. 네. 당시 부르주아들이 이 장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목에 주름 진 거 봐. 아니 어떻게 사람 목을 저 정도까지 꺾어놓냐. 무슨 마네킹이니. 이 마네라고 하는 남자는 신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포즈로 그림을 그렸어 라고 지적을 해요. 근데 마네라고 하는 남자가 부르주아 가운데 부르주아였어요. 이 남자 아버지가 법무부 차관까지 지냈어요. 엘리트 교육만 쭉 받아왔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인정받고 내가 명성을 쌓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데 저렇게 그렸대. 묘목을 좀 알면서 왜 이렇게 그렸어요? 엑스선 촬영을 해봤더니 이게 덫을 댄 거예요. 출품 직전에 얼굴을 돌려버린 겁니다. 이 여자 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아?
이것들아 뜨끔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여자도 문제가 돼요. 건너편에 있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못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 들어가 있는 여자 우측편을 보세요. 뭐가 보이죠? 배? 네. 배가 보여. 네. 자, 이게 완벽하게 원근법을 활용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보트보다 지금 여자가 크잖아, 더 커요. 보트보다 여자가 더 크다라는 것은 저 여자 키가 최소한 3.5m? 당시 부르주아들 입장에서는 야, 봐라! 이 마네라고 하는 놈은 그림의 기본 중의 기본인 원근법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렸다! 라고 또 평가를 해요. 근데 이거 실제 몰라서 그렇게 그렸다? 아니겠죠. 아니겠죠. 알고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 여자의 포즈를 보면 답이 나와요. 씻는 것 같은데? 그렇죠. 씻으려고 하고 있는. 지금 한 손으로는 자신의 치마자락을 들어 올리고 네. 나머지 한 손으로는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씻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내용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야. 아카데미즘의 입맛에 맞는 자 그런 뻔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원근법을 적용시켜버리면 저 여자가 반 이상 줄어들어요. 그럼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법칙보단 내용 전달이 더 중요해. 라면서 계속 키워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과감한 게 여자들과 남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부르주아들이 분노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상황에 맞게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들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넥타이까지 지금 아무렇지도 착용하고 있어요. 다 그렇죠. 자기네들은 떳떳하고 도덕적인 척 연기하는 그런 가식적인 부르주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부르주아들이 얼마나 분노스럽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그림이다. 당장 찢어 없애버려야 되는 그림이다. 그래서 당시 1863년에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하지만 마네는 내가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나는 더 이상 뻔한 그림 그리지 않겠다. 야, 더 이상 옛날 얘기 그만 좀 그려라. 진짜 살아 숨쉬는 우리들의 이야기, 진짜 이야기를 그림 속에 담아놓겠노라며 그 아카데미즘이 정해놓은 모든 주제, 형식 다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그려버렸던 그림이 바로 이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와, 자, 그냥...